안녕하세요. 하이큐 지오그래픽의 박필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오두돈데 포인트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왔고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오두돈데 포인트인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장소가 사실 좀 포인트예요. 근데 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들었을 때는 이 포인트를 모르고 던졌다가는 다 걸립니다. 여기는 이제 알고 던지셔야 돼요. 여기는 돌이 많은 포인트고 제 옆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뻘이에요. 그나마 이제 뻘이 있는 곳에 지금 두 분이 지금 캐스팅 낚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오두돈데입니다. 제 앞에 보는 오두돈데, 이 오두돈데 밑에가 나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오종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는데 세 가지 나옵니다. 망둥어, 농어새끼, 숭어, 요 세 개만 나와요. 그래서 운 좋으면 그 농어새끼 깔따구 잡고 대부분은 다 한 70% 이상은 다 망둥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도 망둥어 낚시 왔기 때문에 또 재밌는 망둥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 큐. 자, 일단 캐스팅을 했습니다. 좀 물이 잔잔하니까 봉돌 한 14호 정도 썼거든요. 낚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저씨가 대왕 망둥을 잡아가지고 지금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우, 망둥어, 대왕 망둥어. 안녕하세요. 와, 저 보세요. 망둥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와, 요 망둥어 사이즈 보세요. 와, 저는 못 잡았지만, 아, 이게 진짜 대왕 망둥어입니다, 대왕 망둥어. 와, 손맛이 어떠셨어요? 아, 좋습니다. 손맛이 좋다고 합니다. 와, 사이즈 저거 딱 봐도 40cm가 넘는. 와, 손맛이. 저런 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나는 옆에 있는 아저씨 영상에 찍었습니다. 와, 대형망둥어. 보세요, 보세요. 대형망둥어. 와,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 큽니다. 와, 대형망둥어. 대략 17, 17. 이야, 거의 40cm가 넘어요. 45 이상. 이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찍었어요? 예. 아, 참 재밌는 게 제가 오늘 낚시 쪽 왔거든요. 낚시 왔는데 제가 또 유튜브 하는지 아시고 그 옆에 아까 그 대왕 망둥어 잡으신 분 있죠. 그분이 또 인사를 하네요, 반갑게.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만 망둥어 못 잡고 지금 옆에 저쪽 앞에 계신 그 어르신 분하고 여기 있는 아저씨 분이 대왕 망둥어 잡았는데 저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 같이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쪽 분 인사 나누는데 아우 저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만 잡으면 돼요. 저만 잡으면 되는데 아이고 잡아야죠.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됩니다. 포인트로 한번 옮겨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오는 이 덕진진 포인트로 왔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옆에 지금 잠깐 보이죠? 예, 우리 아는 형님이에요. 아는 형이고 지금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강태공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형을 진짜 8년 만에 봤어요. 8년 만에 와서 오늘 낚시하러 같이 동행해 줬습니다. 나중에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따랑따랑 해야 되니까.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 다 세게 흔들려야 돼. 잡았나? 잡은 것 같다. 잡은 것 같다. 잡은 것 같다. 잡았나? 잡았습니다. 망둥어. 드디어.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후,
시야는 크지 않지만 망둥어 오랜만에 망둥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망둥어 사이즈 한 10 한 2, 3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좀 작은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진진 포인트가 완전 만조입니다. 물 다 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는 거는 이게 물에 따라 뭐 한 물이냐 열두 물이냐 그에 따라 지금 다 차는 거고 지금 때는 지금 다 찼어요. 이게 만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물때가 확실하게 몇 물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지금은 다 찬 거예요. 지금 물이 이제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제 만조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조가 그래서 물때가 중요한 게 보통 이제 그 물 들어오기 전 2시간 전부터 딱 준비하고 낚시를 해야 돼요. 이제 만조가 돼버리면 그만큼 입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조되고 나서 물이 빠지면 또 입질이 또 있긴 있어요. 이제 물 빠지면서 고기들이. 근데 이제 그 시간 타이밍이 참 애매합니다. 그때 딱 잡혀야 되는데 이제 못 잡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계속 대기한 시간이 길어져요. 지금 딸랑딸랑 그랬거든요. 그렇지! 잡았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잡았습니다. 아유, 잡았는데. 요란합니다, 요란해. 오버합니다, 오버. 이런 오버는 없을 거예요. 누가 보면 대물 망둥어 잡은 줄 알고. 와, 내가 봐도 오버 액션입니다. 이건 인정할게요. 다른 사람 보면 지금 뭐, 농어 잡은 줄 알 거예요. 농어 잡은 줄 알고. 씨알 작네요. 씨알이 한, 손뼘이 제가 17이니까, 한 16, 한 16, 17? 그 정도 되네요. 근데 좀, 씨알이 좀 작네요. 힘차게 했는데, 아, 오버 액션. 인정합니다. 아유. 그리고 여러분,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하이큐. 지금 네 같이 온 8년 만에 만난 또 우리 송 전도사. 자, 그 끌어온 거 보니까 또 작은 망둥어 같아요. 지금 크면은 뭐야 꽝이네 꽝. 뭐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야, 잡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꽝이었어요. 와, 진짜 아쉽네. 아,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여러분, 속인 게 아니라 진짜 잡혀서 딸랑해서 올린 건데, 놓친 겁니다, 사실은. 아, 잡았네. 잡았죠? 잡은 거, 이번엔 양치손이 안 되게. 아, 이번엔 전도사님 저기 양치손이라면 안 돼요, 옆으로. 맞죠? 그니까, 있어. 휘징 보니까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양치손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뭔가 휘어진 거 보니까 잡았네요. 올라옵니다. 자, 어디가 올라옵니까? 뭐야? 또 양치소년 됐네. 자, 이걸로 이제 다시는 안 찍겠습니다. 이건 편지. 지금 따릉따릉 그랬어요. 지금, 연습 보세요. 따릉따릉 걸리죠? 어? 놈이 흔들렸다고요. 놈이. 더 흔들려야 되는데. 아니, 뭐가 입질이 무거운 게 보여야 돼요. 묵직해요? 예? 네? 아유, 드디어 잡았어. 양치소년. 아유, 드디어 잡았답니다. 드디어 양치기 전도사님이 지금 잡은 거예요, 양. 이게 앞으로 간다는 자체는 잡았다는 거예요, 느낌이. 보니까. 아이고, 드디어 우리 송 전도사님이 지금 망둥어를 잡은 것 같습니다. 휘어진 거 보니까 잡은 것 같네요. 잡았네요, 망둥어를. 아이고, 사이즈 작은 거. 액션은 뭐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사이즈. 예, 요 사이즈가 계속 나오네요. 어이구, 조심하세요. 요 사이즈가 계속 나와요. 깨끗하네요. 깨끗합니다. 한 17, 18. 요거 한 20 되겠네, 20. 제가 17cm니까. 깨끗한 거 우리 양치기 소년 전도사님이 잡으셨네요. 드디어 저쪽도 지금 딸랑이는 달아났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한 분 있는데
건너편에 한번 오셔가지고, 오케이. 흔들어요, 흔들어. 여기도 흔들고. 우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드디어. 여기는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묵직합니다. 오, 묵직해요. 큰 거. 오, 아, 큰 거.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사이즈 큰 거. 드디어. 아, 또 오버했습니다, 오버. 오, 사이즈 좋네요. 묵직하네요. 오, 드디어. 기다려, 손맛에. 와, 손뼈 17 되니까, 요런 되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25. 한 25 정도 돼요. 25. 오, 깨끗해요. 좋습니다. 와. 손맛 죽이네요. 아,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따랑따랑따랑. 그래야지 좀 사이즈 있는 망둥어가 잡힙니다. 아, 좋네요. 아, 손맛 죽이네. 묵실이 묵직하네 아주. 오, 야, 아주 이 정도로 잡아줘야 손맛이 아 창자가 나와버리네. 어떡하냐? 창자 나와버리네. 창자 나와버렸습니다. 어떡하죠? 미안하다. 들어가라 다시 창자. 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만이 망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쌓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망동어. 아유. 다시 방생해 주겠습니다. 어, 망둥어 좋네요. 자, 망둥어 방생해 주겠습니다. 재밌네요. 한번 봄에 한번 여기 덕진교에 오셔서 망둥어 손맛 좀 보세요. 씨알 좋습니다. 방생 하고 여기 덕진진 덕진교 앞에 여기 포인트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망둥어 나름 뭐 재밌게 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분을 잡는 것도 영상도 이렇게 했고요. 어,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8년 만에 만난 아는 형님 만나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낚시하러 같이 왔는데 같이 지금 낚시했는데 재밌게 또 낚시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재미낚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예. 우리 마지막 외칠 때 외치고 또 떠나겠습니다. 하예. Cut!